포항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시죠. 황선홍 감독입니다. 신화영 골키퍼, 김광석, 배슬기, 김대호, 김준수, 황지수, 손준호, 신진호, 모리츠, 조찬호, 고묘열입니다. 원정팀 수원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정성용 골키퍼, 오범석, 연재민, 구자룡, 홍철, 조성진, 서정진, 이상호, 권창훈, 고차원, 정대세입니다. 휘슬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 삼성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유니폼이 수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빨간색 유니폼이 포항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연재민과 구자룡 선수가 중앙 수비를 얼만큼 단단하게 가져가냐가 중요합니다. 뒤쪽으로 볼 빠졌습니다. 골수! 벗어납니다. 좋죠.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오는 중거 슈팅. 자, 들어갑니다. 모리츠예요. 모리츠 왼쪽 밀어주는 패스. 네, 지금은 패스가 약간 다시 한번 밋밋했네요. 헤딩 슛! 크로스바 장차! 자, 크로스바를 맞았어요. 기가 막힌 슛. 다시 한번 오른발 올려주고요. 떴습니다. 자, 배슬기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네. 지금 배슬기 선수가 볼의 밑부분을 헤딩했어요. 중앙 쪽으로 이상호 노스톱 패스. 정대세! 정대세! 멋진 선제골이 떠집니다. 정대세! 자, 정대세가 대세네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해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시죠. 자, 이상호의 논스톱 패스. 네. 대단합니다. 퍼스터치도 좋아요. 네. 자, 퍼스터치로 해놓고 슈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슈팅으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원터치 패스로 다 이루어지는데 퍼스터치가 좋고 몸을 돌리면서 바로 슈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말 군더더기 없는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캐리언에서는 거의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안쪽 이어졌습니다. 권창훈! 자, 지금 퍼스터치가 너무 아쉽네요. 네. 골키퍼가 1대1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 삼성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수원 삼성이 정대세의 선취골로 1대0 앞서갑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손준호 이번에 반대편으로 오른쪽 측면입니다. 가슴으로 떨고 났고요. 그대로 크로스! 오. 정성용이 잡았습니다. 네. 수원의 코너킥 올려줬고요. 헤딩! 떴습니다. 신진우 선수의 오른발 킥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포항의 프리킥 찬스. 키커는 신진우입니다. 오른발 슛! 오! 네! 다시 한번 크로스! 자, 포스 맞고 나왔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 포항에 운도 따르지 않네요. 다시 한번 붙여졌고요. 박스 앞쪽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공이 왼쪽 측면으로.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손준호 안쪽으로. 자, 열렸어. 슛. 자, 지금 정성용 골키퍼의 선방이에요. 정성용의 멋진 선방. 다시 한번 공을 살려냅니다. 황지수 짧은 패스 돌아섰습니다. 자, 열렸어. 손준호. 자, 지금 순간적으로 손준호가 돌아 들어가면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열렸었거든요. 네. 드로이는 길게 처리할 것 같아요. 안쪽으로 길게 갑니다. 오! 막힙니다! 자, 박성호 효과를 좀 보나요? 네. 원점을 돌리는 그 딱 한 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한 방이에요. 네, 붙여졌고요. 박스 안쪽. 자, 왔어요, 왔어요. 잡았습니다. 슛! 오! 정성용! 자,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수원은 이제는 수비에 모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 백헤딩! 박사정! 네! 수비수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안쪽 헤딩. 손준호 다시 한번 붙여놨습니다. 이상형! 정성룡의 헤딩 처리! 자, 판단이 너무나 좋았네요. 자, 수원의 역습이에요. 수원의 역습. 빠르게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밀어졌습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그대로 크로스! 네. 벗어납니다. 자, 정대세가 끝냈고요. 서로 미루다가 보루 완전 빼앗기고 말았어요. 수원의 역습 권창훈. 자, 슈팅까지 가나요? 슈팅까지 가나요? 중앙쪽으로 밀어줬고요. 자, 박상철. 자, 왔어요.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수비수 맞고 굴절된 듯 보여요. 네. 포항 입장에서는 순위가 5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현대올뱅크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 삼성의 경기는 스코어 1대 0으로 수원 삼성이 2위 자리를 굳건하게 가져갑니다.